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 상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신 이 유대 땅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과 그리고 목자들 몇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많은 짐승들로부터, 예수님 태어나는 광경을 짐승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귀족도 있습니다. 많은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성인들이겠습니다. 많은 엘리트층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형학적인 거리는 약 8km입니다. 옆 동네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나중에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물질주의가, 세속주의가 물밀듯이 돌아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에 관심을 두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로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와 등을 지는 세상.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곧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그리고 그러면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마치 세상 어떤 행사처럼 즐기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그 귀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이 시대에 믿음의 박사들이 되십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성경은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종합을 해서 보면 이 동방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박사들이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역시 고대 문헌을 보면은 이 박사들은 다음 같은 고대 문헌은 이렇게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매기라고 했습니다. 매기.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터 중에 엘리터들입니다. 최상류층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기라는 이 신분은 또 어떤 신분이냐면 정치가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왕의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기라는 이 신분을 가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사들입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따릅니까?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력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쉽게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성탄을 앞두고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말구유 이렇게 기사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은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흔히 입에서 오르내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 말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박사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장 7절에는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새 사회라면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박사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고대 전승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학설은 세 사람이었다. 왜 세 사람이라고 하냐면 황금, 유향, 몰약을 들였으니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학설은 일곱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학설은 열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몇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은 주님 앞에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셨는데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 상황,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 상황을 지형학적인 그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지역은 사면이 사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자동차나 다른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지금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낙타들은 몸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물을 한번 저장을 하면 낙타는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버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사막에 적합한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낙타와 비슷한 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있습니다. 말은 사막에 가장 취약한 짐승입니다.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관에는 자연히 여행에 필요한 짐승들을 묶어놓고 있는 가축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축우리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 약대, 나귀, 그리고 말,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것은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살인을 해버리는, 살인을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낳은 자녀를 부모가 살인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 된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오늘 이 박사들, 매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 역사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C 605년경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청년 젊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해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그들이 고국인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된 이 제국에서 이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은지라. 모든 지혜자였습니다. 모든 지혜자가 누구인가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은 다 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던 이 다니엘,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족을 속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 그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바벨론의 본토인들,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찾았는데 그 방책은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빌론 신하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법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빌론 왕은 이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사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절대적인 신앙, 환경을 그런 아랑곳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당연히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관하여 그런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과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742년에서 742년에서 687년 사이에 기록된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에게 당연히 가르쳤던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땅에 실로가 오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실로는 따르십시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605년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BC 742년에서 BC 687년 사이에 기록된 다니엘 시대 앞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에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예언된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유전이 되어서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박사들의 시대에 그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왜 박사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껏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기다렸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힘없고 가장 나약한 연약한 목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는 박사들 외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을 때 여관 문 앞에서 여관 주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바빠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 바빠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대단히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박사들 같은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박사들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이 사라지고 났을 때에 당황한 그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어쩌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왕인데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에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고대 역사 자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에 두 살 아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대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합니까? 더 이상한 것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다 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계산했더니 두 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십니다.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이 되면은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카드를 보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카드에 잘못된 그림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은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로 비행기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없는 그 당시에서는 짐승을 이용해서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을 이용한 그들은 1년에서 2년 동안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머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로당,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박사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메시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 상황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박사들이, 그들은 정치가이며 학자들이며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이며 최고의 상류층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부귀 영화가 있고 그들은 명예가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잠시 다 접어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은 2017년 이제 연말까지 벌써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은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들은 낭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가도 끊는 사막을 건널 때에 그들은 산을 넘어갔습니다. 물을 건너갑니다. 때때로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그들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때로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짐승들이 우글거린 그곳에서 그들은 짐승과 싸워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지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이 시대의 박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때론 다른 종교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시대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결코 주님이 오셨다 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동방의 손 박사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 거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통해서 던지시는 가장 강력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4절과 5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과 계시록 5장 13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헤로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당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당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한결같이 똑같은 입으로 기다렸던 듯이 내뱉는 그들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입은, 그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km 지점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오셨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터질 듯이 세상 온갖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병이 같은 사람들, 말씀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린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죽어버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전혀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하면? 기도했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기도 끝나면 벌써 마음에 불신감이 가득 차버립니다.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구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분께 내가 구했으니 반드시 믿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던 박사들, 두 번째는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으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신앙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리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을 여자입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여인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신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마리아도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 찬양을 할 때에 영광 돌릴 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첫째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주여 이 시대에 내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직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까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헤로대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이 있습니다. 헤로대기로 돌아가면 헤로드한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 다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천국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2018년이라는 신년 새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시하세요. 어느 길로 가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 길은 분명 신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